오늘 시간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今日は新しい人を身につけるべきですというタイトルで恵みを分かち合いましょう。 오늘 나눌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한 말씀입니다. 今日の本物のエベソ人への手紙は教会の奥義に関する内容が書かれてあります。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입니다. 마고토노교회와キリストの体であり 세토와 그리스도를 가시라토스루 기관도 이해ま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지체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시라토시ている 교회의 기관となっている 우리たちが このようでどのように生きるべきかということが書いてあります.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たちは 頭なるイエス様とまず一つ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というのはまず私たちが一つになってこそ生きることができるからなんです。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イエス様と一つになって一つの体になしていくときに私たちは命を得ることができます。 그리고 또 각 지체된 성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루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そして教会の各機関となっている生徒さんたちにも一つになって歩んでこそキリストの御体を成し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父に神様は主にあって私たちが一つになるために死んでくださって愛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ね。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 주셨어요. 死んでいた私たちをイエス様同士で神様は生かしてくださいました。 우리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罪によって神様と引き離れていた私たちをイエス様を通してその関係を回復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ね。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ですからイエス様と一つにされて私たちは永遠の命を持つものになりました。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합당한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様によって生かされている私たちは命にふさわしい歩み方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それが御心であり、クリスチャンとして生きるべき道であるからです。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本文では命を持つクリスチャンとしてはこのように歩みなさいと書いてあります。 첫째는 이방인처럼 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이치니 이방인のように 歩まないことです。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방인とは 예수様と一つになっていない人のことなんですね。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룩하지 않는 옛사람이에요. キリストの外側にいる清くない古く人のことなんです。 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비토の手紙4章17節を見るとキリストの外側にいる異邦人について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모아야 이방인과 무나시心で歩んでいるように歩んではなりません。 이방인은 그 마음이 허망한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心が 무나시い人だと書いてありますね。 이 허망하다는 것은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나시っていうのは方向がない、目的がないという意味なんです。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고 천국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지る 우리たちは 예수님을 신지ながら 천국에 向かって 歩むものなんですね。 그런데 이방인은 방향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しかし異邦人は歩む方向を失ってどこに歩んだらいいのかがわからない人なんです。 그래서 결국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ですからずっと世の中世に向かって世の中を歩んでいくしかないんですね。 가는 방향과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歩む方向を生きる目的がはっきりしていないわけです。 그러면 마음이 허망해져서 목적과 목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心が 虚しくなり 行く方向や目的のない人はその結果どうなってしまうんでしょうか。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비토の手紙4章18節です。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彼らはその知性において暗くなり彼らのうちにある知性と固くなな心とのゆえに 神の命から遠く離れていますと書いてあります。 마음이 어두우면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心が虚しい人は知性が暗くなります。 여기서 말하는 이 총명이라는 것은 사랑을 인지할 수 있는 중심부란 뜻입니다. 知性というのは愛を認識できる中心となるものを意味します。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가暗くなるということはイエス様の愛を感じられなくなるという意味なんです。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その主の愛を感じ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イエス様と一つになっていく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 그리고 또 마음이 허망하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そしてその心が虚しくなると次第に心は固くなになってきます。 이것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罪に対して罪責感を感じられなくなることを意味します。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神様との関係が悪く敵同士のようになって神様からどんどん離れていくようになります。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その結果永遠の命から遠く離れていくようになります。 영원한 생명에서 떠난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말합니다. 永遠の命から離れていくということは結局死滅びを意味します。 또 마음이 허망해지면 우리에게 감각이 없는 자가 됩니다. そして心が虚しくなると無感覚なものになります。 에베소 4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지께 19절을 보면은 このように 書いてあ ります。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도덕的に無感覚となった彼らは公職に身を委ねてあらゆる不潔な行いを貪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と書いてあります。 감각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무감각となったというのは恥を知らない人になったという意味なんです。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罪として思わず罪なまま生きるようにな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 맡기며 살아갑니다. このようになっている人は自分自身をこの世に委ねていきます。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하면서 육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どうでもいいと肉の思う通りに従っていきます。 내가 죄를 향하고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가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自分が肉に自分が罪に向かって歩んでいるか神様に向かって歩んでいるかそれすらもわからなくなります。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참 마음이 허망한 사람이었습니다. 私が以前イエス様を信じない時にはその虚しい心だったんですね。 저는 가족과 하나 되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当時私は家族と一つになれずにまるで異邦人のように住んでいました。 저는 제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私は私の両親から私を愛されていないと思っていたんです。 부모님은 언제나 바쁘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분으로만 생각했어요. 両親がいつも忙しくして私と一緒にいてくれない人だと思っていたんです。 특히 아버지는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참 적었습니다. 特に父は私と一緒にくれるその時間はほとんどありませんでした。 당연히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참 적었어요. 当然会話を交わす時間もあまりなかったんです。 늦게 돌아오는 아버지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조차 고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遅く帰ってくる父に対して好きだよとかそういうこともすることもなかったんですね。 그래서 나중에 저에게 학업이라는 이 큰 시련이 왔을 때에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래서 노치니 변교という소리나 곤란과 크리스가 やってきた時に私はその時にお父さんのことを恨むようになったんですね。 나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대해 주셨더라면 私に 父가 もっと 관심을 持って 接して くださったならば 내가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변교에 대해서 これほど 苦しい思いを持って 望んではいなかったのに。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父の心を知らずにまるで異邦人のように住んでいたんです。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しかしイエス様を信じてからこういう父に対する私の思いは間違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気づきました。 아버지의 진짜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父の本当の姿は私が思っていた姿とは違ったんですね。 가족을 위해서 젊은 나이에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으셨던 아버지. 가족으로 다면이 若すぎる 時に 탁상 시고토 시다케레바 나라나카타 父だったんです。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셨던 아버지. 가족으로 다면이 변교 아키라메나케레바 나라나카타 父だったんです。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누구보다 땀을 흘리신 아버지. 소시대 유 아사 유가타마데 아이스 가족분들 타면이 다른よりも 아세오 나가시나가라 하다라이테 있다 지치다ったんです.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니오나 치치노 고코로 와타시와 사토리온이 났다 와케데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의 잘못된 마음을 회개했어요. 손에대 와타시와 카미사미 마이데 고유 마치가타 지분노 오모이 고코로 쿠이아타메오 시마시다.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때에 저는 가족과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치노스노 고코로모이 혼돈 시타 도끼니 하지메테 와타시와 가족도 시소지 나루고도 데키마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外側にいる 이방인じゃなくて 예수님의 内側にいる 크리스천として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 이노치아르 크리스천として 살기를 위해서 필요한 모습. 그 모습은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 네 번째 として 새로운 사람을 미니 기르베키 데스.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문 23から 24절을 함께 읽읍시오. 먼저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한국어로 먼저 읽읍시오.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니혼고데 이쇼 읽읍시오. 세노. 마타 아나타가타가 코코로노 리니오 이테 아다라시쿠 사레 신니니 모토즈쿠 키토 세요 모테 카미니 카타도리 츠쿠리 다사레타 아다라시 히토 오 미니 기루베키 코토 데시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와타시타치와 세레오 도시테 코코로노 메가 아다라시쿠 사레나케레바 나리마센. 성령님을 통해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례도 시대 흐르기 히토から 아다라시 히토에도 가와라나케레바 나리마센.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의와 거룩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다라시 히토というのは 마사니 기토 기요사니요테 나사레테이키마스. 의와 거룩함의 모습은 우리가 옛 사람을 벗을 때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기토 기요사노 스가타와 흐르기 히토 누기시테이루 도끼니 아라바레테이키마스. 새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다라시 히토와 예사마오 중심とした 생활을 します. 죄를 회개하고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지미요 그야타메테 후르키 히토가 신데이쿠 히토なんです. 교회의 위대한 인물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신이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 という 히토가 います. 그는 청년 시절을 참 방황을 하며 살았어요. 그가 若い 청년의 도끼와 호도나 생활을 していました. 결혼도 하지 않고 여자와 동거하며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시다이 마마 조세이토 스미 고도모 우미마시다. 그러던 그가 32살이 되었을 때에 밀라노에서 한 설교를 듣습니다. 소유 가레가 32살이 밀라노 というところで 설교를 聞くことになります. 설교 가운데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어요. 설교 기이테로치는 지민노 쯤에니 기즈키 쿠이아타메마시다.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그 방탕한 삶을 모두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소시테 이마데노스노 호토노 가키리 스쿠치데키타 생활을 전부 스테루 것도 결심시마시다.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노리 레아요 사사게 일생겐매 신고 생활을 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드나들던 술집 여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손나 아루히 미치바츠데 이전 갈때 있다 노미야노 조세이토 미치데 바따리 아테시마이마스. 그 여인은 요즘에 왜 술집에 오지 않냐며 다시 그 어거스틴을 유혹을 해요. 손 노미야노 조세와 나제 사이키 고나이카 또이때서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사섰대기마시다. 그랬을 때 어거스틴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노도키 아우구스티누스와 소노 조세니 고려온이 있다소데스. 옛 사람 어거스틴은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후르키 아우구스티누스가 뭐 신다. 와타시와 아다라시쿠 나리마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거스틴처럼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皆さん、私たちはこのアウグスチヌス・ユーに自分に死んだということを告白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古く人に対して完全に死んだ人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나 우리의 죄의 모습은 철저한 회개 없이 쉽게 죽지 않습니다. しかしこのような古き姿、罪の姿は徹底的な悔い改めなしにはできません。 에베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まさにエベソビテのエベソにいる生徒さんたちがそうだったんです。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에 있는 큰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という地域はローマ帝国のアジア地域にある大きな港町でした。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商業と 문화의 중심지でもありました。 이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には世界の七不思議の一つであるアルテミス神殿がありました。 그들은 풍요와 생산의 신 이 아르테미스 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에소노카리라와토미토세산노카미데아르코노아르테미스오오간데이마시타. 아주 음란한 행위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도트모 미다라나 소노 코이가 뭐 아타리마네 아타리마에 데아르카노요니 오코나오레테이루 마치데아리 소유 분위기노 시다이였다는데.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저 오간다리 지분노 카테니키루 소노이나 시토비토데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아직 이방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카리라와 예사마 신이때까라도모 소노요나 이오징토시테노 생활을 지속했다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카레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미고토바를 스타했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나에게도 아직 이방인의 모습 혹시 있습니까? 혹시 私たちの中にもこのような異邦人のような姿があるでしょうか? 이전의 모습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있습니까? 이전의 가치대의 そういうことを楽しんでいる自分がいるでしょうか?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私たちはイエス様を救い主として告白している人なんです。 그러나 이전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하는 모습 혹시 있지 않은지? しかし以前の価値での姿を懐かしむ、そして羨ましいと思っている思いがあるのでしょうか?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世の中と全く同じ生き方をして 종교 생활을 してるようなことはないのでしょうか? 하나님을 믿지만 내 뜻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모 신이 나가르모 지분노 오모이 도리니 이키테 스순데이루고토와나이카 칸가에테미테우다사이. 혹시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このような 姿があるならば 今日 語っておられる 감사모의 미고토바니 미미오 가타무케마쇼. 나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분도 손이나 쯤이나 스가타오 그야타메요 시오자리마생. 나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분이치는 후르키 스가타오 능이 스테테 이코자리마생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소시테 예수 그리스도 신주로 신코니오 때 아드라시키 히토오 미니 스케테 이키마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루카노 후인쇼 15쇼니와 호토 무스코노 타토에가 테테이마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물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멀리 떠납니다. 무스코와 오토산카라 지분노 자이상과 쿠다사이 토테 소레요 에모라테 토오쿠 타비다치마스. 방탕한 삶을 살고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해버려요. 호토노 가기리오 스쿠시 소나 아타에라타 스비토노 자이상고 스카이 하테테 시마이마스. 먹을 것이 없어서 주염 열매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타베르 물고 낙쿠테 뭐 붓다가 타베르 이나고 마메 이나고 마메오 食べなければならない状態になりました. 그런데 그런 삶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깨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そういう生活を全部片付け砕かれた心を持って父のもとに帰ってこのように言います.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私は天に対してもあなたに向かっても罪を犯しました. 그렇게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해줬습니까? 고이때 치치노 문에 이다카레타 소노 무스코 소노 오토상가 토노요니 무카했단데시오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노 오토상가 시우메다치니 코노요니 이마시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이치방 요이 기모노오 코노코니 기세나사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그는 이방인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오토상가 요 시라지니 카레와 이오징노요니 키테기마시다. 하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지금 시민의 쯤은 기즈키 대대적인 그야 타면의 요인이 나리마시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소유 고도모니 소노 오토상과 후쿠오 기세타게 마시다. 이 옷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랑의 옷입니다. その服衣というのはあなたと私はもう一度新しく一つになったという愛の衣だという意味なんです。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그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皆さん私たちもイエス・キリストという愛の衣を身につ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愛する皆さん, 우리는 꼭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私たちはイエス様を通して新しき人を身に着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イエス様を通して生まれ変わるものになりましょう。 아직 나에게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未だに古き姿を捨てきれずにいるそのような古き姿があるならば、 이 시간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この時間悔い改めてそのイエス様にお会いしましょう。 예수님으로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イエス様によって新しい人を身につけようじゃありませんか。 이방인으로 살지 마시고, 유대인として生きるんじゃなく、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主にあってクリスチャンとして生きていきましょう。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서 새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一つにされ新しき人として永遠の命を得る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